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탑10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반대로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입니다. SBS 마부작팀의 통계를 받아서 영상을 제작했고요. 2016년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5대 범죄, 즉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으로만 통계를 잡고 있고요. 군 단위의 도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탑10! 10위는 논산 계룡입니다. 범죄지수는 72.6, 0점입니다. 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여기 1등이 409점이거든요. 아무튼 계룡은 너무 작아서 논산과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논산에는 2017년 기준으로 총 59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살인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살인미수 3건, 강도 3건, 강간 9건, 유사강간 2건, 강제추행 33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가 365건이 발생했다고 쳤을 때 상당히 안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논산과 계룡에 설치된 국가시설 덕분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법하죠. 바로 군대가 있습니다. 논산에는 훈련소가 있고요. 계룡에는 3군 사령부가 있죠. 논산과 계룡의 인구 다수가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9위는 서울시 도봉구입니다. 범죄지수 71.71점입니다. 도봉구는 치안만 좋은 게 아닙니다. 자연재해,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안전한 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에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도봉구가 정말로 안전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자연재해 부분의 예방시설 정비지수는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CCTV 대수, 주요 범죄 발생 건수, 주점업 등의 업체수 같은 범죄 분야에서도 1등급을 받아냈죠. 확실히 2013년 이후부터 도봉구에서 나서서 CCTV를 통합 관리했는데 그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8위는 용인시 수지구입니다. 범죄지수 70.70점입니다. 이 용인시 수지구는 인위적인 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도시인데요. 신도시 같은 곳은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도로나 공공기관을 타 도시들보다 세밀하게 건설합니다. 이 때문에 범죄율이 감소를 하는데요. 왜냐면 주택지구나 상업지구, 공업지구를 나눠서 지역을 만들기 때문에 효과적인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7위는 영주시가 올랐습니다. 범죄지수 71.03점입니다. 제 영상 중에서 영주시는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주시는 2017년 기준으로 단 20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는데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아까 제주도가 365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긴 20건밖에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네. 살짝 TMI이긴 한데 예능 프로그램인 시골경찰2가 이곳 영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6위에는 경북 상주시가 올랐습니다. 범죄지수 69.06점입니다. 상주시도 영주시와 비슷하게 35개의 강력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살인 2건, 살인미수 1건, 강도 1건, 강간 9건, 유사강간 1건, 강제추행 18건을 맞죠. 인구가 9만 명밖에 없고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5위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처인구가 뽑혔습니다. 범죄지수 68.30점입니다. 용인시 기흥구와 처인구의 특징은 중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자면요, 유흥가가 별로 없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처인구에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이 주 산업인 곳이 많습니다. 농업이 주 산업인 곳은 유흥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떨어지죠.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배드도시입니다. 거주지 위주의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업단지나 유흥단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4위는 경기도 김포입니다. 범죄지수 67.80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도시나 배드도시들은 범죄율이 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포도 배드도시와 신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며 김포 안에는 한강 신도시가 존재하죠. 사실 김포는 1998년 시 승격 당시까지만 해도 치안이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었어요. 근데 김포가 인천과 서울이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면서 치안이 점차 좋아지게 됐습니다. 3위는 하남시입니다. 범죄지수 63.86점입니다. 하남시도 김포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는 CCTV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방범용 카메라 등 298개소에서 103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총 46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습니다. 2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범죄지수가 63.44점입니다. 딱히 여기는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신도시 중에 신도시거든요. 세종시가 정부에서 작정하고 만든 도시여서 모든 게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인구가 엄청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1029명이나 될 정도로 경찰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뭐 잘 해내겠죠? 네. 대망 1위는 의왕시입니다. 범죄지수가 54.35점입니다. 우선 이 도시는 개발 제한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88.9%입니다. 쓸 수 있는 지역이 11.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면적도 강남구 전체와 서초구 조금 정도의 크기인지라 매우 매우 작아요. 2017년 기준 강력범죄만 봐도 살인이나 살인미수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죠. 네. 네, 이때까지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탑10을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신도시나 배드 도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했지 범죄가 안 일어나는 도시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도시라 해도 범죄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좀 염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백으로 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